돌시대 응답의 현장 우리 금요전도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토요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누리고 또 그 복음으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자리가 바로 오늘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현장의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 응답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93 기도 함께 먼저 고백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 속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삼실에 살릴 응답임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영상 가운데 내 영혼
그리스도 산 하나님 나라
영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랩런트 사파 벌써 9월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아셨죠? 아시죠?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방향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렇죠? 금토일 시대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곳에서 렘넌트 인재를 키우고 현장에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렘넌트들을 키우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는 역할을 또 감당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금토일 시대의 주역인 렘넌트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 앞자리로 좀 불러 모아서 우리 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나올까요? 렘넌트들 앞으로 나와서 거기 박수 치고 있는 고등부 렘넌트들 모여 나오세요. 너희들도 렘넌트야. 다 나오세요. 네.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하는 렘넌트들은 나오세요.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네. 주역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렘넌트들은 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다 나오시고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고요. 함께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간으로도 나오세요. 일로 중간으로. 네, 여기 다 오세요. 네. 우리 138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길 원합니다. 일 그리스도
있어 렘넌트에 오 렘넌트에 오네 렘넌트에 오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어갈까? 한 번 한 곡 더 할까요? 네, 우리 복음만의 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너의 앞에 펼쳐진 참된 미래를 기대해봐.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누리라 말씀하셨고 그 복음 누린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시키고 또 현장에 생명 살릴 일들을 또 시대 살릴 일들을 진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셨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갈 곳 많지만 잡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복음 누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고 결단 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